술 마시면 저는 반드시 낍니다. 바이오가 되는 술 마신 날 끼면 숙취가 거의 없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직원이 새로 왔어요. 이 친구가 코골이도 꽤 있고 무호흡도 있다고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우리 상황을 전혀 모르는 그냥 일반인들이 어떤 점이 궁금한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실제 지금 앞에 우리 직원이 앉아서 질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질문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사뭇 궁금한데 한번 리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드는 일단 구강에 착용하는 이런 기구죠. 이거를 입안에다 착용합니다. 근데 입안에다 꼈는데 왜 코골이가 없어지냐, 코골이가 왜 개선이 되느냐, 무호흡은 왜 개선이 되느냐 라고 궁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이오가드는 입 안에다 착용하는 건데, 자, 이 원리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잠을 자는 동안에 턱이 뒤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누우면 턱이 떨어지고 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좁아지죠. 그러면 좁아진 목구멍으로 숨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코골이고, 더 막히면 무호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턱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 첫 번째, 혀가 들어가는 만큼 턱을 앞으로 당겨서 유지해주는 것,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가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안 쓰면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동안 썼더니 이제 안 써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 바이오가드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쓰면, 저도 코를 상당히 골기 때문에 씁니다. 한참 쓰다가 안 쓰면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지속돼요. 뭐랄까 개선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 잠재의식의 그 메모리가 된다는 게, 바이오가드를 하면서 숨이 답답하면 턱을 이렇게 내밀으면 기도가 열린다는 것을 이 잠재의식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드를 충분히 훈련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저에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좀 더 막힌다 싶으면 턱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장치가 없는데도.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실제 대학 졸업반이 되어서 이제 수리 때문에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잠 잘 때 보니까 코 골려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하대요. 자면서. 오, 그래갖고 아, 그런 훈련 효과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 임상을 해서 한 건 아니고 고객들의 사례 중에 일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술 마시면 저는 반드시 낍니다. 술 마시면 당연히 세지죠. 코골이가 무호흡도 심해집니다. 이유는 술을 마시면 근육이 이완되죠. 여기 충혈되죠. 그 다음에 알코올을 분해하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숨을 더 많이 쉬어야 되는데 기도는 좁아진 상황이 되어서 이제 숙취가 더 심해집니다. 바이오가드는 이런 거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확실히 술 마신 날 끼면 숙취가 거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숙취 음료 되게 비싸거든요. 바이오가드 10년 생각해보면 거저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퇴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질문을 심층적으로, 더 다른 사람이 궁금한 것도 한번 찾아봐서 다른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